파울로 끊어내는 두산. 3미터를 확보하고요. 공격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져가고 있고요. 속도를 점점 빠르게 가져가면서 수비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있고요. 피벗. 아니, 볼만 제대로 잡았더라면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을 텐데요.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캐치 미스가 있었고요. 중앙에서 볼 돌리고요. 아, 네, 패스 미스. 바로 가로채기 하는 두산. 또다시 1대1 찬스. 차이죠. 슈팅. 아, 네, 골키퍼. 아,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 21번 이묘섭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1대1 찬스를 맞이했었는데요. 네, 골키퍼가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지금 키핑을 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연한 동작이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지만 19대10으로 아직까지는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다이도 스틸입니다. 공격 실패했고요. 아, 이동명 선수 후반에도 상당히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된 키핑을 바탕으로 오늘 네. 두산의 골문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볼 돌리고 있고요. 윤시열 롱, 아, 슛 해봤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블록에 맞았죠? 네. 공격하는 다이도 스틸. 안에 막혔고요. 역습하는 두산. 패스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회 났고요. 슈팅 성공합니다. 네, 성공하네요. 좋습니다. 이묘섭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이묘섭 선수를 상당히 잘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이도 선수들은요. 아, 네. 웬만하게 찬스는 롱슛 찬스에 있는 슛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동명 선수 때문이죠. 이동명 선수가 노마크면 노마크, 윙슛이면 윙슛, 또 롱슛이면 롱슛 지금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도 선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계속 그렇게 선방을 해주게 되면 네. 이제 공격하는 선수들이 이제 골 그 끝머리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골 포스트를 벗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좀 슛을 네. 던지기 때문에요. 성공률도 많이 낮고 자신감도 많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슈팅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또 계속 슈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슛은 계속을 해야 되고요. 또한 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슛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어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량이 다 있고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그 고비를 빨리 넘겨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슛을 던지기보다는 완전한 찬스를 만들어서 본인 자신감을 되찾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시스트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20번 김세호 선수의 멋진 어시스트에 이은 홍진기 선수의 득점이 성공됐습니다. 아, 저런 식으로 패스하는 건 상당히 센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세호 선수 반대쪽에 네. 이재호 선수를 보는 듯하면서 피벗 선수에게 패스한 것이 완전히 적중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5번에 홍진기 선수는 두산이 득점을 하고 나서 백코트를 할 때 골대부터 센터 라인까지 넘어오는 근처에 가서 네. 백코트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방해를 볼 길을 진로 방해를 했다는 의도에서 지금 2분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명이 좀 부족한 상황 왜 부족한지 잘 몰랐었거든요. 네, 지금 홍진기 선수가 네,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윤시열 잡고요. 중앙에서 급하게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는 두산입니다. 아,
상당히 공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네. 또한 다이도 선수들은 한 점이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이도 스틸의 경우는 이번 공격을 빨리 끝내고 한 명이 없는 것을 틈타서 많은 득점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두산의 공격 실패하고 다이도의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21대 10으로 두산이 11점 앞서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이도 스틸도 점수 연결했는데요. 네, 9번의 낙게다 선수 호핑에 이은 노마크 슛 아주 잘했죠. 그렇습니다. 호핑에 이은 노마크 슛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몸을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위쪽으로 득점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8분 정도 남은 가운데 10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두산. 윤시열 중앙에서 오버스텝인가요? 네, 오버스텝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두산은 총 6명의 선수가 이제 모두 들어왔습니다. 다시 파울로 끊는 일본.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요. 피벗 실패하고요. 다이도의 수비수들은요. 볼 네. 쪽으로 많이 지금 좁혀주고 도와주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멀리 시야를 넓혀서 패스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14번 시지와 선수의 페이크에 이은 슈팅. 네, 이제 조금 전에 공격을 했던 두산의 네. 이재호 선수와 김나성 선수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저렇게 멀리 시야를 넓히면서 하는 공격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본 수비가 지금 밀집해서 지금 공을 쫓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다이도의 공격. 네, 지금 점프하는 동작에서 푸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9번의 송인준 선수 달려 들어가는 다이도 선수를 밀었다고 해서 2분간 퇴장이 주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3번 노무라 선수가 네, 지금 일어났습니다. 7m 들어오는 네. 7m 들어오도 3번 노무라 선수가 쏠 것 같습니다. 1m 드로우. 이동명 선수. 아, 네. 골 성공시키는 3번의 노무라 선수. 이동명 선수 뭐 이것까지 막아준다 그러면 정말 전 경기인 오영란 선수처럼 뭔가가 온 거죠, 그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16분 정도가 남은 가운데 뭐 이동명 선수가 지금 골을 먹혔지만 아직까지도 뭐 두산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나성, 윤시열 다시 뒤로 주고요. 파울로 끊고 있는 1번 다이도.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요. 아, 패스하는 네, 과정에서 밀었어요. 네. 다케다 선수 밀었어요. 그렇습니다. 2분 퇴장 주어졌죠. 지금 이 동작에서 밀었다는 판정입니다. 네, 지금 공격 5명과 수비 5명입니다. 패시브 사인은 지워졌고요.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피벗. 오버스텝이고요. 윤시열. 슈팅. 공격은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호킹 슈팅. 아, 밖으로 나갔어요. 네, 골문을 계속 벗어나고 있고요. 지금 두산의 작전 타임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네, 아, 15분 19초를 남겨둔 가운데 두산과 다이도의 경기 21대 13으로 아, 네, 지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조금은 네. 아, 다이도 스틸 선수들의 아, 변화가 필요한데요. 네. 계속해서 같은 것만 고집을 하지 말고 좀 윙 선수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블록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벗이 나와서 미들 피벗으로 나와서 볼을 연결해주고 다시 들어가다든지 하는 좀 다양한 공격 패턴에 의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만큼 두산의 경우는 좀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명 선수가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동명 선수를 많이 의지하고 수비를 한다면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경기는 두산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후반전 타임아웃이 끝났고요. 두산 이동명 선수의 패스를 시작으로 후반전 진행됩니다. 김세호 중앙에서 지금 양팀 5대5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버스텝이죠. 네, 오버스텝으로 공격권은 일본.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네, 김세호 선수가 볼을 잡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버스텝 판정이 일어났는데 네. 윤경신 감독은 이게 왜 오버스텝이냐 라는 항의를 했어요. 윤경신 감독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코칭 스텝의 옐로우 카드가 3장이면 그 플레이하는 선수가 퇴장되는 거죠? 아, 선수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경고 네. 2장 누적 시 2분 퇴장이고요. 벤치에서 감독이나 코치에서 2분 퇴장이 당하면 선수 한 명이 코트에서 뛸 수가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14분 30초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다이도의 공격 계속됩니다. 너무 밖으로만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패시브 사인 올라와서 급하게 슛을 때려봤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공격은 두산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패스업 빠른데요. 네. 슈팅 아, 성공합니다. 김진기 선수의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끝까지 공의 시선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골키퍼도 완전히 속이고 오버슛으로 득점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태에서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보기에도 참 힘겨워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점수차는 22대 13으로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이드에서 슈팅 나왔습니다. 네, 역시 윙을 이용한 공격이 살아나야만 공격의 범위도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은 완전히 네. 각도 없었는데요. 15번에 야마시로 선수 아주 잘 득점해줬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윙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각도가 없었어도 네, 골이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3번에 노무라 선수 네. 바로 윙에 찬스가 났었는데 너무 욕심이 심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패스를 연결시켜줬으면 또다시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아쉬운 공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12분 정도 남겨놓은 가운데 두산의 공격 계속됩니다. 홍진기 선수는 지금 빠졌고 9번에 송인준 선수가 들어왔죠. 네, 송인준 선수가 들어왔네요. 패스를 이재훈 선수가 잡았고요. 중앙에서 송인준, 이재우, 윤시열 열렸어요. 슈팅! 아, 네, 슈팅해봤지만 골키퍼 선방이 막혔습니다. 11번 임덕준 선수의 슈팅. 아, 네, 선방 대결. 그렇습니다. 저렇게 잡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한 경기에? 드물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골키퍼는 쳐내기만 해도 다시 공격권은 그 골키퍼인 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네. 온 힘을 다해서 던진 필드의 볼을 골키퍼가 저렇게 잡아버리면 네. 필드는 힘이 빠지죠. 그렇습니다. 슛을 던진 선수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네, 수도 있겠어요. 아, 네. 기습적인 슛. 네. 이지우 좋아요. 다양한 슛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점수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두산. 아, 네. 장군먼군이네요. 그렇습니다. 두산의 플레이를 유심히 본 건가요? 바로 똑같은 패턴의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네, 코스도 골키퍼 다리 사이 똑같죠? 그렇습니다. 네, 두산과 다이도의 공격 패턴이 한번 똑같았기 때문에 점수차도 더 이상 벌어지거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0분가량을 남겨둔 가운데 두산의 공격 계속됩니다. 윤시열 중앙 다시 윤시열 슈팅 성공합니다. 아, 네, 윤시열 선수 시간차 공격 같은 느낌이죠. 네, 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프를 떠서 체공력을 이용한 슛으로 득점을 해줬죠. 네. 네, 9번의 송인준 선수 오펜스 파울을 유도를 해보려 했는데요. 네. 저런 액션이 너무 지나치면은 또한 경고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약간은 무리한 오버하는 플레이를 했다가는 또 수비도 뚫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카드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시죠? 네, 축구의 거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슈팅 성공합니다. 아, 네, 이시가와 선수. 네, 중거리 슛 멋지게 성공하면서 점수 차를 8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네, 공간이 나왔었죠. 네, 다이도 스틸 선수들 지금처럼 네. 다양하게 윙도 윙 플레이도 하면서 또한 기술적인 스탠드 슛이나 점프 슛을 이용한다면 지금의 점수 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이 좀 이전에 나왔더라면 이렇게 점수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시열 중앙에서 이재우 슛하는 동작에서 파울로 끊겼고요. 계속되는 두산의 공격. 패시브 올라갔죠? 네. 약속된 플레이가 하나 나올까요? 지금 슛을 하기에는 좀 적절한 위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슛을 하지 않고요. 슈팅! 아, 네, 골키퍼가 다리를 쫙 뻗어서 아주 잘 키핑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8분 50초 정도가 남은 가운데 다이도의 공격입니다. 다이도 선수들 패스하는 타이밍이 한 템포 느려요. 네. 볼을 받자마자 바로 패스할 수 있는 타이밍이면 빨리 패스를 해서 찬스를 죽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찬스는 죽은 찬스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방금 네, 역습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리바운드 잘 잡았고요. 슈팅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 송인준 선수. 똑같이 빠른 공격하고 있는 다이도. 피벗 슈팅 막혔고요. 다시 리바운드는 두산. 네, 이동명 선수 오늘 노마크 슛. 오영란 선수가 더불어 오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분 다 MVP를 받아도 또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오늘 후반전 선방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어야지 이제 좀 이 경기 좀 잘 풀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골키퍼 40에서 45% 정도의 선방을 네. 하면은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난 인천 도시공사의 경기에서 강일구 선수가 50%의 네. 방어율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면서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선수를 모습, 네.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50%를 골키퍼가 막아준다는 것은 반 이상을 반을 걷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팀에는 그 경기는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스 주고 있는 다이도 스틸. 현재 6분 49초를 남겨둔 가운데 10점 차의 점수 차이는 조금은 뒤집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10점 차, 8점 차에서 다시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두산은 여유 있게 일자 수비를 펼치고 있고요. 중거리슛 하지만 막혔습니다. 네, 이동근 선수 미리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동명 선수의 선방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뭐 쿠보 유키 선수도 상당히 선방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동명 선수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활약을 제대로 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상대적인데요. 아, 네. 재치 있는 21번에 김효섭 선수죠. 네. 아주 재치 있는 슈팅 나왔고요. 바로 득점 연결시키는 일본의 7번 지비키 선수입니다. 다시 흐름을 천천히 가져가고 있는 두산.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하지만 정말 빠르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두산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피번 막혔고요. 역습하는 1번. 그렇죠. 수비 한 명, 공격 두 명, 슈팅. 아, 네, 이걸 또 걷어주나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도 이동명 선수가 직접 했고요. 아, 네, 하지만 마지막에 패스미스 있었습니다. 다이도의 공격. 지금 다이도 스틸 선수들의 네. 움직임을 보면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 다 진짜 이동명 선수가 많은 선방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패스 돌리고 있는 다이도 스틸. 여자 앞서 벌어진 여자부 경기와 완전히 상반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자부 경기는 후반까지 경기를 이제 누가 이길지 상당히 궁금했던 상황인데요. 지금의 경우는 4분을 남겨놨지만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진 걸 봐서는 두산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9점 차까지 벌어진 양 팀. 홍진기 아, 약간 무리했죠? 네. 빠르게 점수를 따라붙으려고 하는 일본. 중앙 좋고요. 이번엔 지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27대 18로 두산이 9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약간 급해 보이고요. 슈팅 막혔고요. 리바운드 두산. 빠르게 역습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경기가 3분 30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무리하게 속공을 하지 않고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해가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패스미스 있었고요. 일본 공격 계속됩니다. 1대1 슈팅 성공합니다. 네, 11번의 히라코 선수죠. 네, 오른쪽 골대를 보면서 정확하게 슈팅 성공시킵니다. 네. 3분 정도가 남은 가운데 두산의 공격 계속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두산. 두 선수 힘싸움이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몸싸움은 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치열합니다.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요. 네, 오펜스죠. 네. 1대1 찬스. 슈팅 좋아요. 성공합니다. 11번의 히라코 선수 연속 2득점 오른쪽 윙에서 지금 성공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랐습니다. 네. 단신이죠. 키가 네. 작은 대신 빠르기 때문에 저런 슛을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5cm의 좀 작은 키를 가졌지만 상당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피벗 실패했고요. 또 찬스. 다시 역습. 아, 네. 블록킹 걸렸고요. 네. 송인준 선수 네. 골키퍼의 패스를 블록을 했죠. 그렇습니다. 13번 이재우 선수가 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리바운드 상당히 높게 튀었고요. 워낙 남자 선수들의 슛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같이 골대를 맞고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그렇습니다. 볼이 튕겨나오네요. 골대에 정면으로 맞았기 때문에 하프라인까지 바운드 없이 그대로 튕겨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슈팅 하지만 막혔고요. 슛하는 가운데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공격은 다이도에 다이도에게 있습니다. 피벗 실패 역습 임덕준 연결 좋고요. 슈팅 아, 네, 골키퍼 정면이었어요. 골키퍼 막혔고요. 앞에 스미스 있었습니다. 아, 네, 역습 찬스를 패스미스로 날려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패스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1분 정도, 1분도 이제 채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두산에게는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사인 올라갔고요. 패스 막혔고요. 패시브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슈팅 막혔고요.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1번 빠른 공격 슈팅 안 됐고요.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슈팅 막혔고요. 12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공격 버저비터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슈팅 막혔습니다.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일본 다이도 스틸 대 네, 대한민국 네, 두산의 경기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미 드로우까지 연결이 되고 경기가 종료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미 드로우는 이묘섭 선수가 준비합니다. 슈팅 막혔고요. 이대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네, 진짜로 종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10회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 여기는 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 아, 첫 경기 인천시 체육회 대 오므로의 경기를 인천시 체육회가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남자부 일본 다이도 스틸 대 대한민국 두산의 경기. 두산이 28-20으로 다이도 스틸을 꺾었습니다. 아, 네, 위원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경기 두산의 골문을 든든히 지키는 이동명 선수의 빛나는 그 방어를 바탕으로 또한 이재호 선수 또 윤시열 선수가 오늘 아주 필드에서 활약을 잘 해줬고요. 또 이동명 선수의 빛나는 방어가 또 다이도스틸의 공격진의 슛을 완전히 꽁꽁 묶으면서 오늘 기를 완전히 주관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동명 선수의 그 선방이 돋보였기 때문에 다이도 선수의 다이도 스틸 선수들의 득점력이 그만큼 발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네, 다음 중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 40분에 남자부 두산 대 웰컴론 코르사 대한민국 두 팀 간의 경기가 있겠고요. 그 뒤에 16시 20분에 여자부 인천시 체육회 대 원더풀 삼척의 경기 있겠습니다. 네, 제10회 동아시아 클럽 핸드볼 선수권대회 첫날 경기는 대한민국 두 팀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는 홍정호 위원님이셨고요. 저는 캐스터 이우창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